자, 그 다음에 온도가 27도씨가 되겠고, 이산화탄소 3kg, 체적이 0.3 세제곱미터. 자, 여기에서 단위가 kg, 폴스, 메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산기체 상대방정식에서 피버 이꼴은 GRT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단위를 잘 맞춰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압력은 kg per 제곱센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P 꼴로 놓게 되면 V분의 GRT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V분의 GR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V 값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최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은 0.3 세제곱미터, 0.3 세제곱미터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질량은 3kg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기체 상수 R 값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848, 그죠? 848 단위를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죠? 킬로그램 펄스 메다 퍼 킬로몰 또 K가 되겠다. 킬로몰 K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킬로그램하고 여기에 킬로몰하고 약분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44kg은 1킬로몰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킬로몰 킬로몰 약분.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 값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73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27 단위는 K가 되겠다. KK 약분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메다하고 여기에 메다 삼성에서 여기에 제곱메다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메다 이렇게 되겠죠.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메다. 문제상에서는 제곱센치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곱센치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제곱메다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10의 4승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제곱메다, 여기에 제곱메다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로 여러분께서 얼마의 답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781이 나온다. 그죠? 5.781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단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위를.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에서도 피버 이꼴은 m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이 있고 피버 이꼴은 grt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킬로그램 메다라고 하는 기체 상수 값이 나오면 피버 이꼴은 grt에서 여러분들께서 단위를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깊이가 1000m. 해저의 수압은 계기 압력으로 얼마가 되겠는가? 비중량은 1025kg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압력 P는 감마 곱하기 H.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중량이 1025kg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곱하기 깊이가 1000m가 되겠다. 1000m가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미터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곱센치로 바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제곱미터는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10의 4승 제곱센치가 되겠다. 그래서 제곱미터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2.5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02.5가 나오겠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답안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종류 중에서 터보형이 아닌 것은, 터보형이 아닌 것은, 원심식, 충류식, 사류식, 왕복동식, 왕복동식 같은 경우에는 터보형이 아니라 용적형이 되겠습니다. 용적형. 왜? 용적형 펌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놀드 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외우라고 했습니까? 레 적과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야기했죠. 즉 다시 말해서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다 말입니까?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아니죠? 점성력에 대한 중력의 비,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